지금 보니까 배치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럼 수소 같은 경우는 1s라고 헬륨은 어떻게 된다고? 두 개니까? 1s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리튬은? 1s2에서 전자가 3개니까 순서대로 채우라고 했으니까 1s2하고 2s1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살짝 1s2, 2p1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들떠있는 상태야. 에너지를 받은 거야.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S에 들어가야 되는데, P에다가 오비탈을 써놨다는 얘기는 P오비탈로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바닥 상태로 가려고 하겠죠? 바닥 상태가 얘가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문항 같은 거 주면요. 요것만 주고 또 임의의 원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보고 여러분들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바닥 상태를 주질 않고 이온 상태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얘는 1s2라고 해놓고, A, 임의의 원소 A 플러스라고 놨어. 그러면 원래 상태대로 딱 돌려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1s2인데 전자가 하나 빠져있는 상황이야. 그게 다시 전자를 돌려놓고 나면은 1s2에 2s1이 돼야 되는 거잖아. 전자가 원래 3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자가 3개 있어서 중성이면 걔는 3번이죠. 3번이 리튬이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라고 돼 있어? 질소? 질소. 질소는 몇 번이에요? 7번이야. 그럼 전자 7개 순서대로 채우면 되죠. 그래서 1s2, 2s2, 그 다음에 2p에 3개예요. 2p에 3개인데 전자가 2p에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자, p, x, p, y, p, z 세 가지 배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나머지 3개 어디다 채워야 돼요? 하나씩 채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규칙에 의해서 그래요? 훈트의 규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갔을 때 만약에 좌석 버스 타서 빈자리가 있었어. 그러면은 빈자리에 먼저 들어가야지 굳이 앞에서부터 칸을 채우면 되게 뭔가 긴장되잖아. 반발이 생기잖아.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빈자리에 있는 경우에 빈자리에 들어가지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채우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거 좌석 버스 원리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빈자리에 먼저 들어가 훈트의 규칙이에요. 질소 다음이 누구죠? 산소. 그럼 산소는 전자 하나 더 채워야죠. 그럼 어디다 채워야 돼? 그렇지. 상관없는데 어쨌든 하나는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 쌍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쌍을 이루기 시작을 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쌍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하면 산소 옆에 누구지? 플로르, 그 다음에 네온. 네온 보면은 이게 지금 뭐야? 꽉 찼어. 전자 배치가 안정되네. 저렇게 전자 배치를 보고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다 채워진 애들, 안정한 애들, 헬륨을 제외하고는 헬륨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애들은 뭐예요? 비활성 기체라. 활성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완전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 배치를 요렇게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아니면 요 배치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요 표현만 보고 주기율표에 어떤 원소인지를 찾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전자 배치하는데 주 원리가 저세 가지예요. 어프버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어프버 프린시플은 뭐라고 얘기하지? 축태의 원리야. 축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쌓기. 그죠? 밑에 있는 애, 안정한 애, 낮은 애가 먼저 쌓기. 훈트의 규칙. 하나씩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자. 빈방이 있으면 빈방 먼저 채워라. 쌍을 이루지 마세요.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 그렇지. 한 방에는 전자가 몇개 들어가라? 두개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가라? 배양이 서로 반대로 들어가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어 모델을 이용해가지고도 전자 배치를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 그럼 수소를 들어가라. 수소. 수소 들어가. 그럼 맨 밑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1s, 2라고 표현해. 그 다음, 헬륨. 예, 1s, 2. 얘가 이렇게. 자, 그 다음. 그 다음으로 보면, 누구냐? 리튬 들어갔어요? 리튬 나왔나요? 리튬 안 나왔어?
자, 네. 리튬. 자, 이렇게 리튬. 그러면 1s2, 2s. 요거 계속 외워야 돼. 그다음 탄소. 탄소가 몇 번이야? 6번이잖아. 건너뛰었어요. 6번인데 어떻게 들어갔어? 따로따로 들어간 거야.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렇게 배치를 했을 때 보면은 여기서 훈트 규칙이 하나 들어간 걸알수 있어. 질소 될 때까지. 그죠? 그다음 요 전부 다 훈트의 규칙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쌍을 이루기 시작하겠다는 거야. 플로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자가 9개 있으니까 9개 순서대로 이제부터는 쌍을 다 이루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그 카페 자료실에 올라가 있어요. 요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요 자료를 조원들끼리 같이 풀어서 하나만 제출하는 거야. 요맨 위에다 조원 이름 쓰고 요 전자 배치를 잘 하는데 여기서 18번까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가요. 지루할 정도로. 그지? 아주 딱딱딱딱 규칙적으로 잘 떨어져. 그래서 그 규칙성에 맞춰서 이 전자 배치를 하면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똑같이 다 써야 되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그죠? 계속 써야 되나? 그럴 경우에는 약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약식으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냐? 비활성 기체만 돼. 아무나 앞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비활성 기체 써주고 나머지 전자 배치를 요걸로 채워줘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0개 넘어가는 애가 얘야. 그러면 전부 다 네온이라고 쓰고 네온 대괄호 쓰고 나머지 전자 배치만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19번, 20번 밑에 있다고 해봐요. 그때는 누구 전자 배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채우면 될까? 아르곤 전자 배치를 쓰고 아르곤 대괄호를 쓰고 나서 나머지 전자 배치를 해주면 약식으로 이게 표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식 표현도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아놓고요. 그래서 p 오비탈 같은 경우에 10개 채우고 나머지만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죠? 약식 표현. 칼륨 같은 경우에는 아르곤만 채우고 나머지 4s1을 채워주면 되는 거야.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누구다? 비활성 기체만 채우자. 그리고 또, 뭐, 스칸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르곤 채우고 4S1, 3D1. 얘는 좀할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를 진행을 해야 돼. 여기 보면은 18번 말고, 이 앞에 거 보지 말고 뒤에 걸로 해야 돼. 18번 말고 이렇게 쭉 진행돼서 30번까지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규칙성에서 좀 벗어나는 애들이 두 군데 정도 나타나. 걔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잠깐만요. 규칙에 대한 얘기. 오케이. 우리가 크롬이나 구리 같은 애들을 보면요. 예상됐던 전자 배치하고 실제 전자 배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문항에 자주 나와.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해보세요 하고. 그러면 주기율표 가보자. 크롬. 크롬이 몇 번이죠? CR. 크롬. 주기율표에서 봐야죠. 찾아봐야죠. 그래. 그러면은 CR24? 24? 그러면 순서대로 요걸 한번 채워보는 거야. 자, 순서대로 전자 배치. 요거 해볼 사람 혹시? 해볼래요? 네,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다가 크롬에 전자 배치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 시작 테이프를 딱 끊었어, 이제. 자, 여러분들도 크롬에 전자 배치를 해보세요. 그냥 원래 우리가 배웠던 대로만 전자 배치를 해도 상관없어. 원래 배웠던 대로. 만약에 원래 배웠던 대로가 아니고 지금 교재에서 요구하는 걸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좀 알고 있는 거고 그거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순서대로 전자 배치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그게 애매하면, 오비탈 방을 그려놓고 그 방에다 전자를 채워보는 거야. 채워볼까? 채워볼까? 채워보세요. 크롬만 먼저 해보세요. 크롬 밑에 25번은 누구지, 그러면? 주기율표 봐야지, 또. 망간이요. 그러면은, 크롬하고 망간을 비교해서 같이 두 개를 채워보세요. 혹시 망간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망간. 크롬과 망간의 전자 배치를 두 개를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해보세요. 혹시 망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서 전자 배치 한번 해보세요. 망간. 하나만 높으면 되지.
네. 자, 보자. 크롬이 24번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네, 수고했어. 어디 한번 봅시다. 크롬이 24번이면은 순서대로 이제 전자배치를 하다 보니까 1S, 여기 아까 써놨던 거, 1S2, 2S2, 2P6, 3S2, 3P6,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순서대로 하는 그 전자배치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몇 번이죠? 그러면 18번 아르곤이라고 나중에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쓰면 또 저거 하니까 4S 몇개 들어갔어? 원래대로 해보자. 원래대로 4S2. 그 다음은 3D 나머지 네 개잖아요. 그럼 얘를 그 오비탈 그 방을 한번 채워보자. S 오비탈은 방이 몇 개예요? S 오비탈 0이잖아. 그죠? 하나? 0이라는 게 하나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몇 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0이니까 5개였잖아요. 그죠? 3, 4, 5. 그럼 이것대로 배치를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4s가 에너지 레벨이 더 낮아. 낮게 그리자. 4s가. 그리고 3d가 약간 높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그 오비탈 모양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애가 하나 전자를 일로 줘가지고 요렇게 전자 배치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4S에는 원래 두 개가 있는 게 원래대로 하면 맞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그런 오비탈의 모양을 보면 4S에 하나, 3D에 5. 뭐예요? 홀 전자가 여기 빈 방에 남아 있게 홀 전자를 하나를 더 채워주는 거야. 얘가 쌍을 이루는 대신에. 쌍을 이루는 그 안정성보다는 전체적으로 홀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다 놔서 전체적인 안정성을 더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사실상 4S1과 3D5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어. 크롬의 전자 배치가 그래요.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올 때 크롬의 전자 배치를 하세요. 그러면 요거를 쓰면 요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크롬 밑에가 누구라 그랬지? Mn 25. Mn 25. 맞아요? 그러면 25니까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면 돼?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망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 4s2에 3d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비탈을 d 오비탈에 하나씩 또 들어가. 순서대로 따다다닥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런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 더 나타나. 어디에서? 구리가 몇 번이죠? 29번이에요. 그러면 구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채워졌는데, 어디에서? 4s2, 3d9. 이렇게 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채우는 방법이거든? 앞에는 똑같고요. 근데 4s에 두개 들어가고, 3d에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대로 들어가는 오비탈이고, 실제 오비탈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S 오비탈에 이렇게 쌍을 이렇게 하나 이루고 있는 것보다는 D 오비탈 쪽으로 배양, 전자를 하나 넘겨줘서 여기서 이렇게 다 전체, D 오비탈이 먼저 다 채워지게 쌍을 이루고, 그 대신에 S 오비탈이 하나가 있는 이런 모양을 하더라는 거야.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홀 전자가 하나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실제로 뭐 얘가 생각해서 보기 싫은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쌍을 몰아주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4S1, 3D10에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전자 배치 오비탈 모양이라든지 오비탈 요거 배양하는 거라든지 요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전자 배치야. 전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 배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온이 되느냐. 이온이 됐을 때또 달라지거든요. 하나만 더 해보자. 얘네들이 어떤 오비탈이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4s 오비탈이 먼저 들어가죠? 그 d 오비탈이 있는 경우에. 근데 전자가 빠져나갈 때는 또 누가 먼저 빠져나가냐면 4s가 먼저 빠져나가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빠져나가.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망간 2 플러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없애야 되는 오비탈은 뭐냐면 4s2g 3d에서 3개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전자가 먼저 빠져나가고 플러스 이가의 양이온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예외되는 규칙이 몇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 이게 지금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 주기율표 보고 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NS1에서 껍질수 1A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전자 껍질이 하나. 그다음에 NS2A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1A, 2A, 그다음에 3A 순서대로 있잖아. 그죠? 우리 A족이라고 만약에 나타냈을 경우에 그때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를 보면 2A 같은 경우에는 NS2. 이게 무슨 얘기야? 몇 쪽이라는 얘기예요? 1A 같은 경우는. 1쪽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깥에 전자 족수가 되는 거야. 몇 쪽이 이제 그룹이 되는 거야. 그리고 2A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의 전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3A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랑 요거를 다 합해줘야 돼. 그래서 전체 족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에 NS2에 MP1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전자의 개수잖아. 요 전체가 지금 말하자면 그룹수, 전체 전자 족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8A, 요거는 맨 마지막 18족, 0족 기체가 될 수 있다. 두 개, 여섯 개 더 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7A 같은 경우에도 2하고 5를 합해가지고 NS의 오비탈 전자 2개, P의 전자 오비탈 5개 해서 전체 17쪽이 되는 거야. 또는 또 7A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 쪽이야? 이거 보면. 이것만 보면. 1쪽이에요. 그 다음에 몇 쪽이? 2쪽이 1쪽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칸을 봐야 돼. 이거는 3쪽이 1쪽이 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는 그럼 주기율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같은 그룹에서 만날 수 있어요. 1족에서. 그러니까 전자 배치를 보면 주기율표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얘는요. 3족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가로로 하고 여기 7족이야. 7A족이에요. 그러니까 17번째 자리쯤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쫙 챈다면은 17번째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 바로 옆에. 얘는 17족. 얘하고 얘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같은 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족이 같은 애들끼리는 어떤 성향이 있겠어? 서로 화학적인 성질이 같아요. 전자를 주거나 전자를 받거나 하는 성향이 같아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 지금 주기율표 보니까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 있어요. 그럼 제일 바깥에 전자 하나 있는 애들은 어떠고 싶어 해? 전자를 일곱 개를 받아서 저기 비활성 기체로 가느냐 하나를 주느냐야. 그럼 얘 어떻게 하겠다고? 네, 하나를 전자를 줘요. 주니까 무슨 이온이 되겠어? 얘는 얘 양이온이 되는 거야. 몇 가의 양이온이 될까요? 하나 줬으니까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일곱 개 있어요. 그럼 일곱 개 있으니까 하나만 더 받으면 여덟 개로 채워져. 비활성 기체 바로 옆자리가 되니까. 그럼 하나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얘가 받으면 마치 전자 배치가 6개 비활성 기체 같은 배치가 되니까 무슨 이온이 되고자 해? 음이온이 되겠죠. 그죠? 몇가 음이온?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요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거 이게 이제 S 오비탈을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1S1 뭐 1S 저 1S1, ES1, ES2 뭐 이런 식으로 S 오비탈을 채울 수 있고 여기는 전체가 P오비탈 블럭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D오비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D오비탈이 들어가는 애들 또 이렇게 D오비탈이 들어가는 애들은 바로 이 주황색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 악티늄족, 안탄족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에서 이렇게 따로 떼내서 쓰는데요. 거의 우리가 일반화학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화학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SPD 오비탈 요기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D 오비탈보다는 전형 원소에 해당되는 SP 오비탈 부분이 돼요. 반경이나 뭐 이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앞에 다시 여기 전자 배치 있죠. 요 전자 배치를 그룹별로 지금 같이 한번 해보자. 해보세요. 전자 배치.